this feeling inside my bones. 이제 CM립 최고의 수제버거 맛집. 관광객들은 거의 대부분 오신다는 맛도 좋고 양에도 만족을 한다. 이름부터 맛있게 생겼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와, 햄버거 봐. 와, 이거는 제가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이거는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버거죠. 이게 JB 버거. 이거에 정확히 두 배 들어가 있는 게 할리파 버거죠. 볶은 블루 치즈 베이컨 버거. 좋아. 램 버거죠. 일단 시작을 블루 치즈 베이컨 버거. 제 취향대로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의 장식용이죠. 고기 맛은 다른 맛이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것만 넣고 먹어야 진정한 고기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즙이, 와, 너무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오이를 적당하게 익혀서 뻑뻑하거나 그렇지 않아. 고기 육즙이 가득. 블루 치즈가 향이 고소하게 나서 더 좋은 것 같아. 어느 유명한 수제버거 집보다도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이번에 먹을 거는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JB 버거입니다. 기분 좋다.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서 조금 더 담백한 맛이 나네요. 아, 좋다. 야, 이건 진짜 JB 버거에 정확히 모든 게 더블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고기 패티도 두 장, 치즈 두 장, 베이컨도 계란도 다 두 개씩 들어가 있는 할리파 버거입니다. 아, 칼이 들어가도 한참이 들어가네 진짜. 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입에 넣을 수가 있지 이걸? 먹으면서 창피하긴 처음이네. 아우, 사실 할리파 버거하고 JB 버거하고는 같아요. 근데 고기 함량이 높은 할리파 버거가 더 위인 것 같고 정말 고기 맛이 강한 것 같아. 아빠 밥 먹고 있어. 끊어. 양 많은 줄 알겠다, 사람들이. 제가 양이 고기보다 많지 않아요. 왜 다 웃어?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보고들 있나? 어차피 1등은 제 거기 때문에. 아유, 이 여권에 뭐 묻었다. 묻으면 안 되지.
네, 아저씨 이거 여기 사치나 알아요? 예. 어, 그럼 됐네. 어우야 이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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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야. 여기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픈.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큰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게. 아,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 원래 제가 현지에 오면 여러분 현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주는 집을 꼭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 가면 음식 잘 모를 때 택시 타고 가면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거든요. 제일 맛있는 집을 추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잘 만들었죠? 네. 아, 고기 좋아합니다. 아, 이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요. 아, 이게 또 맛있어 보이는데. 한 가게 네 개밖에 안 되는 거죠, 도장이? 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아몽 2% 주시고요. 돼지고기, 농락. 예, 네. 예, 요거는 제가 여기다 놔두고요. 네. 아, 배고프다. 나 지금 배가 등까지 위에 들러붙겠어, 이거 지금. 배 쑥 들어간 거 보여, 지금? 나만 보이나, 이게? 어, 네. 아, 캄보디아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아몽. 그리고 농락. 자, 고기도 또 먹고. 이거 봐라. 이 농락 이거 맛있네요. 캄보디아식 찹스테이크? 한국 음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불고기 같기도 하고 달달한 불고기 맛이랑 젓갈 피쉬 소스 맛이랑 아주 잘 섞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소스가 아주 맛있어요. 일단 도장 하나 하고 시작이네. 캄보디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아몽. 아, 맛있다. 아몽. 카레 맛인데 물이 많이 들어간 약간 카레 국 같은 밥 살짝 넣어서 자박자박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기분 좋아. 맛있어. 잘 온 것 같아. 아, 이거는 뭐 바베큐 폭립이죠? 네. 아. 원래 이 고기는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맛있죠. 네. 느끼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네.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네.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개. 감사합니다. 일단 먹기 전에 확인할 게 있는데 분명히 한 번에 네 개가 안 되는 거지 저 집을 다시 가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는 데다.
전임에 가서 도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맛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오면 아침은 사실 쌀국수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쌀국수를 못 시킨 게 조금 아쉬워서. 별거 없이 한국 곰탕 같은 거에다가 면 넣은 것 같아요. 국수가 우리가 그 먹는 쌀국수 얇은 게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면이 들어가거든요. 얇은 거보다 씹는 맛이 좋네요. 자, 약간 부침개 같은데? 아,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갔구나. 내가 이거 잘못 시켰네. 맛만 봐야지. 고기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고 아침에 먹는 오믈렛.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괜찮아. 아, 또 너무 좋은데? 나갔다 왔으니까 룰에 위배되는 거 아니죠? 전화 한번 해야겠네. 다른 분들 편하게 드시라고 미리 그 연락 좀 해주세요. 의미 없잖아요. 황금 여권은 어차피 제 건데 뭐. 아, 난 뭐 다른 얘기 안 할래.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해. 저는 그럼 이제 다음 맛집을 찾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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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웬만하면은 고기 아니면은 안 오려고 하는데 진짜 더워서 온 거지 배고파서 온 게 아니야.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 봐. 난 먹는 거 쳐다보면 안 되는데 맛있어 보이네. 아, 나 진짜 심각한 게 저 냄새 맡으니까 또 좋아. 우유에다가 연유를 탄 것 같은데 그냥 먹을 때 단맛보다 훨씬 새콤달콤해요. 최고다, 최고야 진짜. 구멍이 커서 내 스타일이네. 쭉 빠르면 많이 나와서. 이건 확실히 망고에 패션프루트 들어가서 신맛이 더 강해져. 아우 시원하다. 이거 어때요? 이제 저 해도 떨어지고 하니까 고기 먹으러 가실까요? 빙고 같대나. 자, 지금 가는 데는 앙코 트립에 거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고기가 14종이 나오고 구이도 가능하고 샤브샤브도 가능한 캄보디아 바베큐. 어, 되게 재밌다.
드디어 앙꼬트리. 짜잔. 어, 이러니까 나 되게 작아져. 아, 이게. 어, 2인분입니다. 2인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또 와서 고기 좋아한다니까 딱 추천해 주시는 게 그 14가지 그 메뉴네요. 고기를 14가지나 먹을 수 있고. 제가 서울서부터 생각을 한 게 못 먹어본 게 너무 많아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지금 악어 햄버거 고기가 있어요. 이번에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앙꼬 트립을 하면서 제가 꼭 가야 되는 집 두 집 중에 한 집입니다. 아, 오늘 상당히 기대되네요. 어, 좀 당황스럽네요. 조금은 추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상어도 있고 개구리, 타조에 캥거루, 악어. 자,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접하기 어려운 애들부터 좀 먹어봐야겠는데. 개구리, 뱀, 악어, 황가루, 상어. 어, 냄새는 굉장히 좋은데? 무난하게 악어부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 정도의 맛인 것 같은데요? 닭고기 정도. 씹는 질감도 그렇고, 맛도 고소하고, 오히려 닭보다 조금 부드러우면 부드럽지 질기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냄새도 전혀 없어요. 상당히 맛이 좋네요. 황가루는 향이 특별하게 뭐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고기 좀 뻑뻑한 부위 있잖아요. 지방이 별로 없고 살코기만 있는 부위. 그쪽을 좀 씹는 맛. 상어는 아주 약간 홍어 향이 나요. 저는 사실 홍어를 좋아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 먹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다리. 상당히 맛있네. 개구리가 가장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비리지도 않고 상당히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고소하고 상당히 맛있어요. 사실 쌈도 그냥 먹으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채소 먹을 공간에 저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넣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데코용으로 조금 색깔이 왠지 그냥 고기만 있으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샤브 쪽으로 좀 가볼까? 사실 그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편인 게 일하기 귀찮은데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먹는 편이에요. 어, 국물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육수가 오리하고 닭하고 소고기 뼈를 푹 과서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구이하면서 육즙도 다 들어가고 이 안에다가 고기를 넣었다가 건져서 먹으니까 그 고기 육즙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맛도 좋고 영양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먹었습니다. 일단
2인분 다 먹었는데 불판 갈고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로 2인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소고기는 아싸게 익히면 맛이 없거든요. 육즙 안 빠져나올 정도로만 익히고 반대로 뒤집어주면 딱 되거든요. 안쪽에 그 촉촉한 육즙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는 절대 바짝 익혀 먹으면 안 됩니다. 4종 세트 2인분, 소고기 추가 2인분, 고기 4개, 도장 4개 찍어주세요. 고기를 먹어놓고 나왔더니 배가 좀 부르네. 아, 여기를 가봐야 될 게 안젤리나 졸리가 매일 와서 식사를 하고 칵테일을 마셨다는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그 안젤리나 졸리가 했을 법한 분위기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칵테일은 안젤리나 졸리가 시켜 마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칵테일입니다. 근데 이 집이 캄보디아 음식도 있고 뭐 서양 음식도 있고 다른 아시안 음식도 있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시켰을 만한 메뉴들을 제가 골고루 시켰습니다. 바베큐는 식사고 지금 시킨 것들은 식간에 먹는 간식이죠. 식사랑 간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왠지 좀 안젤리나 졸리가 먹었을 것 같지 않아요? 고기 아니면 음식의 기본, 제가 좋아하는 까르보나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소금하고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어 먹는데 여기 너무 덥고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짠 게 땡기거든요. 아, 기대되나 이게. 제가 좋아하는 딱 그 맛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먹었을 정도로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네다섯 번 정도 먹으면 없어지는데 양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코 트립인데 제가 지금 고기 안 먹죠. 그러면 간식이에요. 아, 좋다.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빛나는 간식을 주세요. 맛있어. 좀 눌러줘야 돼서 왠지 그냥 안젤리나 졸리가 와서 먹었을 것 같아서 닭고기하고 베이컨, 뭐 치즈도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 이 툼레이더 칵테일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집 뭐 와보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찍으면서 매일 왔다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어떤가도 궁금하고 음식 맛도 좀 궁금해서 와본 거죠. 마지막으로 왠지 안젤리나 졸리가 후식으로 먹었을 것 같은 아포가토. 스타일대로 먹어도 되나요? 아,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이게 여기 하도 땀이 많이 나니까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것 같아. 아, 맛있다. 아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하나 추가 좀 해주세요. 아픔은. 자, 처음부터 다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쌀국수는 이렇게 좀 면이 얇아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맛이 조금 더 담백한 것 같아. 향신료 같은 고수 같은 게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뭐 그 맛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면이 우리나라 쌀국수 면보다도 좀 더 얇은 것 같거든요. 근데 입에 넣으면 싹 없어져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상당히 먹기가 편하네요. 와. 너무 좋다. 소고기 양파 볶음. 조금 아쉬운 건 고기 함량이 좀 부족하네. 아, 이것도 맛있네.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약간 짭조름하기도 한데 아주 자극적이진 않아요. 딱 좋아요. 소스가 상당히 맛있어서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가볍게 4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을까 했는데 망고 싱싱할 때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안 익었으면. 맛있어. 어, 큰일 났는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망고 잘 사는 것 같아. 내 입에 확실히 잘 고른 것 같아.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유리할까? 깎으면서 먹는 게 유리할까? 한 번에 먹는 게 유리할까? 참, 아, 맞아. 누가 깎아주고 내가 먹으면 참 좋은데. 원래 이 룰이 누가 깎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깎고 깎아주시는 걸로. 자, 아우 이것도 맛있네. 나 네 개 먹는 동안 지금 하나 깎은 거야? 아, 참 맛있다 망고.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아니.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고만 먹으라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제. 고맙습니다. 네.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개수가 몇 개 없네. 망고 많이 먹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갈증을 치료하고 복통이나 식체, 복부 팽만에 좋고. 복부 비만은 아니고? 아, 그래도 TV 나오는 건데 나 이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오늘 알았어, 내가 양이 많은 거. 아, 좋다, 이거. 여기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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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톡톡이 기사님 추천. 여기는 인터넷으로 뭐 찾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숨겨진 맛집 같아, 숨겨진 맛집. 일단 보시면 현지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집이 아침에만 이렇게 쌀국수니 팔고, 아침에 늦으면 못 먹는다고 해서 일찍 와봤는데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색이 진해요. 색으로 보면은 거의 무슨 불고기 국물 같이 진한 색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게 고기 함량이 좀 높지 않을까. 아, 정말 진하네. 이게 일반 쌀국수인데 일반 쌀국수 치고도 우리나라 국물보다는 훨씬 진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집만의 특제 쌀국수? 근데 확실히 국물 색이 다르죠. 국물만 먹었는데 이 집은 맛집이에요. 이걸 먹고서 그냥 쌀국수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더 맛이 강해서 쌀국수를 먹고서 여기만의 이 특색 있는 쌀국수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고수향은 별로 없고 민트향이 되게 강해요. 좀 은은하게 나는 게 냄새도 굉장히 맛있어요. 면이 얇고 저는 쫄깃쫄깃한 것보다는 그냥 끊기는 게 좋은데 이거 톡톡 잘 끊기고 상당히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맛있다. 오늘도 많이 먹을 것 같네. 아, 맛있네. 쌀국수 하나 끝냈고. 이 집만의 특제 쌀국수? 그냥 쌀국수보다 훨씬 진한 맛이 나거든요. 갈비찜 고기나 국물을 한 국자 퍼서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고기도 굉장히 푹 익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고기가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단골 트립과 딱 맞는 아침 식사네요. 맛있네. 이건 꼭 드셔보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싶다. 아, 이 고추가 좀 매울 것 같긴 한데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매워. 우와. 우와. 어우. 어우. 원래 그래도 좀 먹는 편인데, 어우, 이거 너무 매워. 아, 좋다. 딸기 우유. 일단 색이 이쁜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아, 좋다. 아침에 만 원도 안 되는 돈 주로 다 먹을 수 있네. 도장보다는 사실 한국 가면 이 맛을 못 볼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보는 걸로. 혹시 여권이 더 준비되어 있나요? 이야, 이거 부족한데, 여권. 네. 지금 가는 집은 제가 오기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앙코트립의 꽃이죠. 네. 캄보디아 내에 아마 그 스테이크 집 중에는 가장 맛있는 집이 아닐까.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추천했던, 극찬을 했던 집입니다. 생각이 바뀌는데, 이런 거. 정하고 온 요리가 있는데, 너무. 와. 그, 이 집에 두 번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름이 저랑 가장 잘 맞는 거죠. 네. 리플러버 플랫하우스. 티본하고 텐더로인 중에 뉴질랜드 것도 있고 캄보디아 것도 있고 해서 이거 하나를 시키면은 세 종류를 맛볼 수 있어서. 그러고 또 너무 고기만 먹다 보니까 또 면도 쌀국수만 먹다 보니까 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파스타를 하나 시켰습니다. 아, 다른 집을 취소하고 여기를 한번 더 와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맛있는 게 많네요. 쏙 마음에 드네, 그냥 여기가.
정말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뉴질랜드, 아 뒤에도 있구나. 뉴질랜드 거라고 다 알려주고 캄보디아 거라고 알려주는데, 자 그러면 일단 캄보디아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육즙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겉은 약간 탄 듯이 구워지고 안쪽은 육즙이 그대로 살아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와, 제가 레어로 시킨 게 이걸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상태로 알맞게 익은 것 같고, 고기 익힘도 좋고 맛도 굉장히 좋네요. 육즙이 막 그냥 팡팡 터져 그냥. 다 일정 취소하고 여기서 계속 먹어. 너무 맛있다. 아우, 나 고기 먹었더니 흥분했나 봐. 너무 좋아. 지금은 이제 T본 스테이크입니다. 이거 나 흥분했어, 흥분했어. 확실히 정신을 못 차려. T본 스테이크. 고기는 확실히 뼈에 붙은 고기가 최고죠. 육즙이랑 기름이랑 같이 쭉 나오면서 먹는 그 고소함 있잖아요. 확실히 고기에서 나오는 고소함은 T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름진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T본보다는 좀 전에 그 텐더로인 더 나은데,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은 T본이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는데? 정말 맛있네. 이렇게 세 동에 41불인데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세 동이 먹으려면 10만 원 이상 당연히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 대비 맛이 좋지만, 가격을 보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먹는 고기보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원래 이 붙은 데가 맛있거든. 이렇게 맛있게 할 줄은 진짜 몰랐어. 상당히 맛있어. 아, 진짜 세상 편하다. 아, 시원해. 여기 주세요. 네. 네. 야, 이거 보나마나 맛있다, 이거. 아, 그러면. 아까 제가 디저트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시켰습니다. 간단히. 너무 많나?
들어갈 수가 있어. 아, 뭐부터 먹어야 되냐?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봐야지. 아, 맛있다. 아, 디저트 맛집인가 봐. 어우, 맛있다, 이거.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와우. 아. 음식을 제가 많이 가려서 집사람이 제가 밥이나 굶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데 참. 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사관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대사관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권 부족 사태 때문에 지금 보시면 꽉 찼죠, 지금. 완전히 꽉 찼죠, 지금. 네, 빈대 없이 꽉 찼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뭐 어디 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확인하시고 재발급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아니, 아직 그 아무도 여권을 넘긴 사람이 없나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아, 아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갈수록 센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유, 불편하네. 여권이 두 개니까. 에. 처음으로 네 개를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겠네. 네 개. 최고예요. 아이고, 야, 이걸 다 채우네, 내가. 잘했다, 주여봐, 고생했다. 여권이 두 개. 잠깐만, 그러면. 난 40개 넘을 것 같아. 매칭 김에 테이 더블로 갈까? 50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흐메르 설이에요. 아몫하고 비슷한데 아몫. 캄보디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아, 기분 좋아. 아몫은 국물이 더 있고 약간 탕 같은 맛이 있는 것 같고 설이는 왜 코코넛 밀크 때문에 그런지 아주 부드러워요, 맛이. 향이 먹고 나면은 입에 계속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옥 젓갈 맛이 거의 없어요. 아몫하고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롱락입니다. 롱락은 약간 그 딱 정해놓은 게 없나 봐. 그냥 그 집 그 집 다 달라.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해먹는 것 같아요.
양락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소스가 약간 특이하네요. 마늘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입맛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집보다는 조금 채소나 토마토까지 들어간 게 재료 본연의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종업원들이 약간 사람 아닌 것처럼 쳐다봐. 아, 많이 먹는구나 내가. 일단 끝난 건 아닌데요. 디저트가 하나 남아있어요. 꼬치 4개면 하나죠. 도장 3개, 크메르 커리 4개, 롱락 5개, 주스 2개, 6개. 디저트 0.5개 나오니까 그럼 6개 반을 찍어주셔야 되는데 4개만 받겠습니다 제가. 아, 나 내가 봐도 좀 창피하다, 이제.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다 피하는 것 같아. 바나나 앤 코코넛 밀크인데 아마 캄보디아 디저트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시켜봤어요. 바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알갱이가 보이거든요. 아유. 아니, 뜨거워. 굉장히 더운데 음식이 아주 따뜻하게 나왔네. 캄보디아랑 잘 맞나봐. 난 그냥 여기 남을까? 며칠 더 있다 갈까? 식당 하나 오면은 4개씩은 해줘야 돼. 그게 그 식당에 대한 예의야. 아무튼 저는 이제 또 움직여봐야 될 것 같아서. 아유, 여권 더 있어요? 분위기가 이미 다르네. 한국에서도 이 집을 마지막에 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시작할 때부터 테이스 기록을 뭐 충분히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약간은 그 자축하는 분위기로 여유 있게 식사를 하려고 잡은 그런 식당입니다. 이 프로그램 얘기할 때 보면 항상 테이의 24.5, 테이의 24.5개, 테이의 항상 테이예요. 일단 저는 모냥도 점오가 좀 빠지는 것 같고 요 테이의 기록을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지엽에 뭐 50개. 50개. 게살. 게 냄새가 확 나네. 이쪽으로. 아, 이게 프라우.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 시킨 거는 밥하고 먹으려고 시킨 거거든요. 이 게살 볶음밥도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프라옥 소스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켜봤습니다. 캄보디아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 그 프라옥이라는 그 젓갈이 들어갑니다. 어우, 세다. 열을 가해서 냄새는 좀 있는데 코코넛 밀크나 커리를 넣어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네. 우리가 볶음밥 그냥 먹으면 약간 밍밍할 수 있어서
중국집 가면 짜장 주잖아요.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라고. 그런 거 같이 이게 젓갈인데 밥하고 비볐을 때는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냥 먹을 때는 조금 짰는데 밥에 얹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이 밥 위에 얹어 먹으라고 나온 것만큼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밥도둑이지, 밥도둑.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먹은 밥 중에 쌀밥 중에 가장 맛있고, 야, 내가 고기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 젓갈이 맛있어서 먹는 거죠. 없네. 시킬 때 곱빼기로 시켰어야 되나? 라라라라라라. 이제 고기가 나오나? 안고 크림인데 고기가 빠질 수 없죠. 달달한 게 뭐지? 상당히 맛있네.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소스 자체가 이미 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소스를 넣어 먹는 거는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일단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뜯고 봐야 됩니다. 역시 뼈에 붙은 고기가 최고네. 아, 좋네, 이거. 밥이 4개. 식당에서 기본은 4개. 맛있다. 배 안 부르세요? 지금? 뭘 했다고? 아, 근데 진짜 이게 단위가 60단위가 가면 사람으로 안 보일 것 같아. 50이면 사람으로 보이잖아. 성격이 좀 급해서 아, 너무 좋다. 아, 좋다. 안젤리나 졸리도 먹었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왠지 그냥 안젤리나 졸리가 와서 먹었을 것 같아서. 고기 맛은 다른 맛이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것만 넣고 먹어야 진정한 고기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면 간식이에요. 맛있다.
덥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고기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파인애플 쉐이크. 제가 이걸 먹으면 저 집에 가서 도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일단 색이 이쁜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웃긴 거 아니야. 기본. 아 참. 이놈의 식욕 진짜. 아. 자, 저녁 먹으러 갑시다. 오래 기다렸지? 카메라도 싫겠다. 아니 내가 아까 가서 이제 저녁 먹자 그런 거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 틀어놓으면. 진짜잖아요. 이미 한 그릇 또 끌려. 국수 말고는 네 개뿐이 안 시켰어? 아 자꾸 이쪽으로 갖고 오지 마. 나 가운데, 자꾸 갖게 돼. 한 입만 먹어보고. 도장 4개 받으셔야겠네. 야, 도장 안 받아. 12개. 도장이 뭔 필요해. 먹으면 됐지. 음식은 즐기면서 먹어야지, 지금. 무식하게 먹으면 안 돼. 나 이렇게 무식하게 먹는 줄 알면 엄마 혼나. 나 약간 즐겼잖아, 그래서.